안녕하세요. 포인트부터 가볼까요? 이 스윙이 보니까 여기가 되게 불안정하대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가 맞고 공을 빵 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 트는 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돌리려고만 하시다 보니까 공이 임팩트가 계속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쭉 약간 끌고 간다는 느낌으로 헤드 앞에 스윙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세요. 앞에 좀 스윙이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옆으로만 이렇게 돌리려고 하세요. 네. 그러니까 헤드를 좀 더 앞으로 이렇게 뻗어준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그쵸, 그쵸. 뻗으면서 앞으로. 오케이. 닫아놓고. 그쵸, 그쵸. 임팩트를 조금만 더 길게 간다는 느낌으로 지금도 이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헤드가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가 버리시거든요, 자꾸. 너무 빨리 틀어버리니까. 체중 이동하면서. 네, 발 움직이다가 둘. 그러니까 무릎을 낮추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공을 치다가 무릎을 낮추고 이렇게 몸이랑 같이 이렇게 가면서 스윙이 나가야 되는데 얘가 다 따로따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전진하면서 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좀 해볼게요. 들어가면서 그렇지, 앞에다 놓고 하나. 다시 틀지 말고 그냥 가볼게요. 우리 지금 이게 손목 쓰는 게 너무 심하니까 일단은 손목을 좀 고정하고 그냥 이만큼 나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스윙 쭉 뻗으면서. 다시 더 나가야 돼. 더. 그치, 그치. 거기다가 이제 아까처럼 헤드를 이렇게 돌려볼게요. 헤드 다시 나가면서. 그렇지. 팔 움직이다 디뎌 놓고. 그렇지. 근데 이제 너무 또 밀기만 하면 안 되겠죠. 올라가야 돼. 이제 헤드를 이렇게 나갔죠. 나갔으면 얘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헤드를 딱 세우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끌고 올라가야 돼요. 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들어가서 쭉 끌고 가고. 그러니까 확 임팩트해서 공이 맞는 게 너무 짧아. 조금만 더 이렇게 쭉 끌고 나갈게요. 다시. 둘. 빼놓고 둘.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거를 스윙을 좀 빠르게 하면서도 똑같이 나올 수 있게 만들어야 돼. 닫아놓고 둘. 다시 발 앞에 체중. 그렇지. 무릎을 살짝 낮췄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을, 그러니까 너무 얘로만 치려고 하지 말고 몸을 같이 쓰는 거야. 무릎이랑 허리랑 어깨랑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서 쓴다고 생각해볼게요. 둘. 그러면 발을 끝까지 리듬을 맞춰야겠죠. 그치. 움직이다가 하나, 둘. 들어가면서 빵. 그렇지. 움직이다가 둘. 발은 계속 해줘야 돼요. 발 움직이다가 둘. 다시. 둘.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스윙이 흔들려 버리면 안 돼. 쭉 끝까지 가야지. 그렇지. 둘. 돌려오고. 그렇죠. 둘. 오케이. 끝까지 둘. 근데 마무리 스윙을, 마무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가지고 와보세요. 보면 자꾸 여기서만 스윙을 하고 얘를 좀 일정하지가 않죠. 다시. 그렇지, 그렇지. 스윙을 좀 마무리까지 끝까지 해볼게요. 발 움직이다가. 둘.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쵸. 훨씬 부드러워지잖아. 그죠? 체중 이동하면서 스윙. 다시. 하나. 앞으로, 앞으로. 그렇죠. 그니까 치고 나서 몸이 막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세요. 공을 좀 누르면서 나간다 생각하세요. 스윙은 쭉쭉 올라가면서. 둘. 오케이. 들어 빼고.
예. 다시. 팔 안 돌아오죠? 또 안 돌아오죠? 그치. 마무리까지 쭉 돌아와야죠. 한 번에. 빵!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윙을 임팩트를 이렇게 가져가라는 게 왜 옛날 포핸드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밀어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임팩트를 땅 끌고 나가면서 헤드는 똑같이 돌아가야 돼요. 빠르게. 네. 자꾸 여기서 끊어버리면 안 돼. 발이랑 같이 자꾸 리듬을 맞추세요. 네, 그냥 팔로만 너무 이렇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움직이다가 둘, 오케이, 둘, 그렇지. 네트 조금만 더 높게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닫아놓고, 오케이, 둘, 다시 흔들리지 않게, 다시 스윙은 빠르게, 오케이, 둘. 거리 늦지 않게 앞에서 둘. 또 마무리 안 잡힌다. 그쵸, 마무리 끝까지 하나. 오케이. 둘. 약간 런닝하면서 쳐볼게요. 네. 뛰어가서 둘. 제가 발을 항상 이렇게 가면서 치라는 게 지금 뛰어가니까 또 너무 이렇게 팔로만 치죠. 발이 안 잡혀 있으니까, 그죠? 오픈을 놓던지 클로즈 스탠스 놓던지 이렇게 자꾸 들어가면서 체중을 한 군데 딱 눌러 놓고 치세요. 잡아놓고. 그치, 가면서 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뛰어가서 둘, 들어가면서, 그렇지, 체중을 딱 실어야지 공에. 뛰어가서 둘, 다시 또 앞에 스윙 안 하고 그냥 넘어오죠. 네, 앞에 스윙은 좀 끝까지 하고 넘어오게. 둘, 다시 흔들려 흔들려. 둘, 다시 사이드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가운데 가운데. 예. 네. 둘, 오케이. 해놓고 하나. 다시 손목으로만 너무 돌아가요. 스윙 돌아가야 돼. 다시 또 뭔가 임팩트가 짧아졌죠. 체력이. 뛰어가서 치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칠 때처럼 또 여기서만 치고 계시죠. 뭔가 공이 되게 빗맞는 느낌으로 맞아요. 이렇게 빵 힘이 안 실리고. 둘, 그렇지. 뛰어가서 왼발에 딱 체중 실어. 둘, 오케이, 다시 빼놓고 둘, 오케이, 다시 끝까지 앞에 스윙을 좀 더 확실하게. 다시, 네, 앞에 스윙 확실하게 쭉. 오케이, 다시. 앞에 스윙만 좀 확실하게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스윙이 뭔가 스윙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몸을 뛰어가서도 이렇게 쓰면서 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둘. 공 짧아지지 않게 할게요. 길게. 그렇지. 둘. 오케이. 임팩트에서 딱 치고 나가. 빵! 치고 나가. 그렇죠. 힘 딱 실어주면서, 둘. 코스 하나씩 갈라볼게요. 오케이. 끊어지죠? 스윙 끊어지죠? 그렇지. 헤드 확실하게 돌아가게. 둘. 에고, 둘. 이게 지금 스윙이 좀 부드럽게 돌 때 보면은 팔꿈치도 이렇게 좀 같이 돌거든요. 근데 지금 힘이 막 빠져서 힘으로 치실 때 보니까 이렇게 돼버려. 스윙이 좀 더 이렇게 돌려 부드럽게 돌아오게. 네. 다리가 네.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이게 그냥 부드럽게 스윙만 할게요. 그렇지. 움직이다가 둘, 팔꿈치 둘,
원래보다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너무 어깨 힘으로, 원래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손목 힘으로만 지셨는데 지금은 너무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근데 힘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너무 손목으로만 치거나 이렇게 어깨로만 치려고 하시니까 이거를 같이